교회는 회개시켜서 의인과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왜 타락한가? 키 이건 한마디로 형통 축복을 인생의 목적하기 때문에 변질됐다 하는 거예요. 아니 형통 축복 돼야죠. 물론 돼야죠. 근데 더 문제가 뭐냐? 회개해야 돼. 재용서 받아야 돼. 여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회개거든요.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천국 우리 천국에 계신데 복받게서 교회 다니고 형통을 나오고 맨날 잘 되려고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에 잘 된다 그자 이 삼박자 축복이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만들어 영원 잘된 같이 범사 되고 한 건 아 범사에 돈 벌고 높이 돼 그러면 영원 잘 되었구나. 영혼 잘 되면 보면 잘 된다니까. 영혼 잘 되면 제가 말씀 주와 묵상하고 주님 행복 기쁘고 의인이 되고 있다니까 범사에 따라오는 건데 목적이 범사에 잘 되면 우와! 꽁이 콩밭에 있어. 그래갖고 범사에 잘 되면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금식할 수 없고 범사에 돈을 해. 돈 잘 돼야 돼. 그래갖고 뭐 음성 듣고 막 그래갖고 막 잘 돼야 되고 내 돈이 최고야. 돈이 사랑하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었었구만. 영혼이 어떻게 되는데? 그러려면 예배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해야 된대.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죽으라고 이제 복 만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띵깡띵깡 부른 거예요. 띵깡. 하나님 설득해, 막. 내가 하나님 돼갖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하나님은 지금 천국 거룩이 만다고 이 땅은 불태울 것이고 그러면 뭐 한순간이 그냥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 목적인데 근데 일단 교회 부흥은 성들 귀를 잘 맞춰줘야 돼. 좋은 소리 해야 돼. 행복 기뻐야 돼. 웃겨버려야 돼. 하고 많이 흥금 많이 나와야 돼. 큰 건물 지어야 돼. 그래갖고 많이 모였대. 성공했대. 총회장 됐대. 야! 그게 이제 목회자도 똑같이 꾸미네. 그래갖고 성들이 비유 맞춘 설교다 보니까 범사의 단대의 축복의 길이 뭐 맨날 형통 그것만 갖추고 있는데 형통 축복 하나님 알아줄 건데 하나님 만나면 다 해줄 건데 이게 아부꾼 된 거예요. 그래서 회개의 설교 안 합니다. 맨날 회개만 하고 천국과 지금 뭐 유치해나 회개 다 했다니까 맨날 천국과 지금 쉬고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쓰고 나 마음 편하게 왔고 막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마음 편한 얘기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타락했다고. 그래서 왜냐하면 세례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갔다니라 회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. 십자가 피, 불 이런 얘기면 유치해갖고 이제 듣기 싫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문제는 이제 범사에 잘 된 그 자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. 뭐의 범사 잘 되죠. 근데 내 입장에서 내 계획대로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한 것이 범사 잘 되니 아니라니까요. 영혼이 잘 된 것이 예배 드리고 기쁘고 자녀로서 행복고 임재 기쁨 희열 하늘의 기쁨 평안 위로 감사 희열 사랑 긍휼 자비 그래서 안쓰럽고 짠하고 막 너무 그냥 예배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핑 돌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찬양 부르면서 감사의 회개의 눈물 없어요. 나부터 목사들이 안 울어요. 너무 좋아서 울어야 되는데 기뻐서 울어야 되는데 제가 더비 싸우고 쓰러져갖고 밤새 울었는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. 어디서 밤새 아니 밤새 그렇게 나는 그 눈물이 나는 그런 얼마나 그렇게 울 눈물이 많이 흘릴 수 있을까? 진짜요, 뭐. 눈물이 흘려. 눈물이 흘려. 눈물이. 어? 내 아들 얘기했으면, 이번에 은총이가 성교가 나오면서, 아빠, 나, 야, 요르단 성교 갈 거야. 단기 성교 가버린대, 아주 이제. 네 이번 갔다 와야 서울서 광주까지 내려오는데, 두 시간 세일 동안에 그렇게 많이 울었어. 눈물이 웃어, 눈물이. 왜 그랬지, 우리 때? 그 전도를 다 했더만, 그래갖고, 막,
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해서 어때? 난 나도 몰라. 그렇게 어디 그런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. 내가 그래서 내 속으로 고맙다. 고맙다. 어디서 두 시간씩 눈물이 나냐고요. 울어야 되거든요. 애통해야 되거든요. 근데 영혼의 카타르시스가 돼야 되는데. 근데 난 지금도 그래. 울어야 되거든요. 애통. 그 회개했지. 울게 만들어서 통해보나 울고 나면 영혼의 산뜻하고 그 기쁨이 있어요.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. 울게 만 애통한 자가 보게 있거든요. 이로 봤는데 지금 다 웃겨버려 그냥. 그 뭐냐. 지금 골마 터져갖고 있는데, 콱! 말씀에 그걸 찔러갖고, 쪼개갖고, 그냥 고름 짜버려야 되거든요. 그 앞을 짜면 아프지만 나중에 좀 시원해요. 짜고 나면. 근데 거기다 아가쟁기 발라주고, 소독해주고, 진통인다고, 괜찮대, 괜찮대, 괜찮대! 거기다 다 물었고, 다 이제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.